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우리 버금이들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 제 경우에는 브래지어 대신에 스포츠 브라를 착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속옷 대신해서 입는 브라 라인이 있고 운동할 때, 그 다음에 촬영할 때 분류해서 착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스포츠 브라 리뷰를 하면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포츠 브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가슴을 지지하고 있는 쿠퍼 인대가 있거든요. 쿠퍼 인대와 피부가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포츠 브라의 착용은 필수적인데요. 또 생리 전에 운동할 때 가슴 통증이 정말 심하거든요. 이런 통증도 예방하면서 또 운동복 소재가 있는 거와 일반 브라는 땀 흡수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운동에 대한 효율,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포츠 브라의 착용을 필수적으로 추천합니다. 많은 버금이들과 팬분들이 대체 스포츠 브라를 왜 입어야 되고 어떤 걸 입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봐요. 제 경우에는 스포츠 브라를 보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착용감을 1번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불편한 건 입기가 싫어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많다 보니까 컬러, 디자인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내구성, 이 원단 자체가 튼튼해서 오랫동안 내가 입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금액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착용감, 디자인, 원단이나 내구성들을 체크를 하면서 스포츠 브라를 고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아주아주 핫하다고 소문난 컴포트랩 스포츠 브라를 입고 몇 주 동안 운동도 하고 생활을 해봤는데요. 진짜 가성비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착용감, 디자인, 내구성, 거기에 가격까지 어디 하나 무너지지 않고 퀄리티가 좋은 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색깔의 라인업도 충분한데 사이즈까지 충족을 시켜주니까 많은 버금이들의 니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스포츠 브라가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컴포트랩 스포츠 브라가 가격이 아주 착한 거에 비해 상품 퀄리티가 너무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컴포트랩에서는 자체 개발, 자체 생산을 함으로써 가격적인 거품을 진짜 다 뺐다고 해요. 그래서 빅사이즈 가슴을 갖고 있는 버금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 직구 아니면 조금 비싼 브랜드에서 스포츠 브라를 구매하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그 고생이 정말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라인이 많으니까 제가 우선 제품을 하나하나 입어보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하이 서포트 집업 스포츠 브라예요. 지금 제가 입은 제품이고요. 스포츠 브라의 장점들만 모아놓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 가슴 중앙에 지퍼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중 안전고리로 후크를 걸면 그 다음에 지퍼를 올릴 수 있거든요. 이중으로 이 가슴이 열리지 않게 보호해주니까 이게 혹시 지퍼가 내려갈까? 아니면 가슴이 열릴까? 불안하지 않고요. 그리고 위에 똑딱이가 있어요. 가슴이 큰 분들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퍼 아래에 이렇게 똑딱이를 잠가주시면 아무리 해도 지퍼가 내려갈 수 없어요. 이 정도로 하이서포트 집업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고 운동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으면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끈이 말리거나 꼬일 형태가 없을 정도로 레이서백 형태로 디자인이 설계가 돼 있어서 운동할 때 끈이 말리거나 돌아가거나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이 너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다. 거기다가 통기성이 좋아서 입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또 내구성 탄탄한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게, 이 제품이 개발된 지가 3년이 됐는데 무려 3번이나 디벨롭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지금의 라인까지 나오게 됐대요. 거기다가 이 제품이 3만원대인 게 말이 안 돼요. 색깔도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가성비로는 거의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발을 들어서 롤다운으로 내려가고, 뭔가 운동복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편해요. 보통 이렇게 팔을 올리면 이 브라가 좀 들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하이서포트 집업 브라는 그냥 제 가슴이랑 같이 한 몸이 되어 있는 느낌?
이어서 한번 원암 덤벨로우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팔을 쓰면서 움직일 때 몸통, 이 스포츠 브라에서 약간의 가슴이 헛도는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이 들곤 하거든요. 지금 제 날개뼈 움직임을 보시면 날개뼈가 열려 있어서 오픈된 상태여서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게 등 근육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집중도도 훨씬 더 증가되고 가슴도 너무 편안한 느낌이 납니다. 방금 제가 동작을 하면서도 느낀 게 이 제품 보시면은 어깨끈이 조금 넓고 뒤집어 보면 안쪽에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땀이 많이 나더라도 밀리거나 이게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제 피부와 딱 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지퍼 자체가 살에 약간 쓸려서 마찰이 일어나는 느낌이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안에 마찰 방지 보호가 되어 있어요. 지퍼 안에 덧대어져 있어요. 이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 면 자체가 지퍼가 가슴에 닿거나 피부에 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스포츠 브라의 진심이고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잘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었는지가 약간 느껴져서 약간의 감동이랄까?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사이즈가 10개라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생리 전후에 가슴 사이즈가 달라서 애매한 그런 사이즈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거든요. 체중이 그대로인데도요. 저처럼 이런 가슴 사이즈가 매달 달라지면서 굴레는 작은데 가슴만 크신 분들 또는 굴레는 큰데 가슴이 작은 분들은 어깨끈까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사이즈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별로 몰드 두께가 다 다르게 들어가요. 가슴 컵이 컸던 분들은 해외 브랜드 제품을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이 몰드가 얇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지금 컴포트랩에서 나온 이 하이서포트 집업 스포츠 브라는 이 몰드 두께가 컵에 따라서 또 사이즈마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스포츠 브라 안에 패드를 덧대거나 뭐 니플 패치를 더하거나 그렇게 입지 않아도 편안하게 운동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품은 하이서포트 쿨 러닝 스포츠 브라 제품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러닝에 특화되어 있는 스포츠 브라인데요. 시원시원한 소재가 눈에 들어올 텐데 에어로쿨이라고 하는 특수 원단을 직접 개발해서 스포츠 브라에 적용을 시킨 건데 이 원단이 일반 면보다 가볍고 얇은데 땀을 2배 이상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자체 개발한 직조 몰드가 들어가 있어서 통풍이 빠르게 되는 동시에 비피를 완벽하게 커버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의 후기를 쫙 봤는데 러닝을 하는데 가슴에 바람이 들어와요 라는 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고 뛰어보니까 아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가슴을 잘 잡아주는데 가슴이 좀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평소에 빅사이즈 가슴이라서 가슴이 답답하고 뭐 무겁고 숨쉬는 느낌을 못 받았던 분들일수록 더 만족감이 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달릴 때뿐만이 아니라 이 원단 자체가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니까 운동할 때 말고도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꺼내 입고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제품으로 저는 손에 꼽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뒤에 레이서팩 형태로 돼 있어서 날개뼈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밑에 후크가 달려 있어서 내 가슴 밑둘레에 따라서 이 후크를 조절해서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밥을 많이 먹고 나서는 이 후크를 살짝 더 여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운동 동작을 해보면서 제품에 대한 리뷰를 얹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자주 하는 동작인데 사이드 스텝. 축구는 앞으로 달리지 않고 360도로 달려서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갔다가 이런 식의 형태를 굉장히 움직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바를 때도 상체 이렇게 움직여도 상체는 진짜 편하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아니면 제자리에서 조금 더 격하게 이렇게 인앤아웃 스쿼트를 해볼게요. 이 컴포트랩 제품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제품이 라인별로 좀 특화된 어떤 운동이나 강도나 특징이 있지만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내 가슴은 이 브라 안에, 스포츠 브라 안에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집중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스포츠 브라가 젖어가고 또 그게 내 피부에 밀착되면서 좀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을 한 번쯤이라도 받아본 우리 버금이들은 나는 지금 땀을 엄청나게 빼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찝찝한 게 아니라 좀 시원하고 운동이 더 잘 되고 통기성을 느낄 수 있는 이 제품을 한 번쯤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서포트 밴드라인 집업 스포츠 브라예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제품과 동일하게 지퍼가 달린 브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입자마자 딱 느꼈어요. 나를 위해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준비된 제품이구나. 왜냐면 입자마자 딱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입자마자 막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밴드들이 제 가슴과 상체 라인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웃 밴드, 이 옆 라인의 밴드를 보시면 가슴 모양을 이 사이드 라인으로 해서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이 밴드가 호흡하는 호흡 양에 따라서 같이 부드럽게 늘어나주니까 이 신축성 대비해서 가슴이 불편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아예 없었거든요. 우리가 가슴을 모을 때 이렇게 양옆에서 탁 모으거나 밑에서 촥 올린다고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슴의 모양과 형태가 우리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가슴의 이 타원형 모양을 딱 이 아웃에서부터 센터로 편안하게 모아주면서 아웃 밴드와 이 하변 밴드의 서포트 거기에다가 그 연결된 밴드가 이렇게 어깨끈 넓은 어깨끈을 지나서 유니크하게 패럴럴 라인으로 이 밴드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약간 이렇게 등 운동하거나 이럴 때 좀 편안하게 날개뼈도 좀 편안하고요. 내 가슴이 이 밴드로부터 자유롭게 노는 느낌이 아니라 자유로운데 놀지 않는 느낌. 그 정도로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에 달리기도 매일 하고 거의 축구도 매일 하는데 축구하면서 이 제품을 착용해보니까 어? 내가 가슴이 없었나? 진짜? 저 가슴이 있거든요. 가슴이 있는데 가슴이 없는 느낌? 밴드라인 집업 스포츠 브라 제품은 나는 원래 가슴이 좀 커서 달리거나 좀 역동적인 동작을 할 때 항상 가슴이 아팠다, 불편했다, 출렁거렸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가볍게 뛰는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뛰는 동작하면 점핑제 가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얘기가 아니라 가슴이 없는 느낌이 나요. 가슴이 흔들리거나 약간 막 불편한 느낌 아예 없고 분명히 나는 가슴이 있는데 내 몸에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느낌? 진짜? 한번 점프 스쿼트도 해볼게요. 점프 스쿼트가 진짜 많이 뛰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뛰는데도 스포츠 브라의 모양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냥 이 몸에 딱 붙어있는 느낌? 그 정도로 이 제품은 진짜 하이서포트. 달리기, 러닝, 크로스핏, 뛰는 거, 역동적인 거, 팔 엄청 흔드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원단 자체가 피부를 잘 감싸주고 잡아주기 때문에 통기성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에어메쉬 소재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아주 우수해요.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땀을 흘리거나 운동을 해보신 여성분들은 느낄 거예요. 스포츠 브라가 아닌 일반 브라에 땀이 차는 느낌이 얼마나 찝찝하고 안 좋은지를. 소재 자체가 굉장히 통기성이 탁월하다 보니까 땀이 나더라도 땀 배출이 바로바로 되는 느낌에다가 그리고 이 가슴은 또 잘 잡아주는 거죠. 이 지퍼 아래에 있는 똑딱이와 이 안쪽에 이중 안전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탄탄함까지 저처럼 고강도 운동을 즐기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버금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포츠 브라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비싸다고 좋은 제품, 저렴하다고 안 좋은 제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든 제품들이 30년이 넘는 디자이너 분께서 수백 번의 시착과 피드백을 거쳐서 디벨롭이 된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3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지금 믿기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가성비 끝판왕, 가슴이 크고 불편해서 또는 더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서 해외 브랜드를 서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만하시고요. 국내 브랜드인데 자체 개발과 자체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적인 거품을 빼고 합리적인 금액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컴포트랩 스포츠 브라 라인을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컴포트랩에서 좋은 기회로 우리 버그미들한테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 운동 라이프에 이 컴포트랩이 들어와서 조금 더 운동의 퀄리티, 삶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아서 아주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래 더보기란 멘션에 컴포트랩과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버그미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